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오늘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샀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조던 1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짜잔, 조던 1 박스고요. 요번에 올스타 주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조던 1 똥파리, 가라샤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던 1은 특별한 박스죠. 바로 이 박스인데요. 모든 조던 1 오리지널은 이 박스에 들어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네, 저는 심포 나이키에서 구매를 했고요. 전 택배 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가지를 못하고 공홈도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널널하게 살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빨리 빠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만큼 조던 1은 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굉장히 신기 좋고, 어디에나 코디를 잘할수 있는 신발인데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프라그먼트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짜자잔, 보시겠습니다. 속지는 그냥 뭐 일반 속지고요. 360도 샷 한번 보시죠. 일단 조던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지 모델의 경우와 일반 오지가 아닌 버전의 차이점, 가장 큰 것은 이 통의 탭이 조던 마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지는 바로 이렇게 나이키 에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힐컵에 조던 마크가 없이 맨들맨들 해야지만 조던 1 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던이 실제로 신었던 컬러만 오지라고 부르는 건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실 제가 신발 지식이 뭐 보시는 분들은 뭐 많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고수들 분에 비하면 저는 진짜 새발의 피거든요. 어쨌든 저는 막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떻게 제가 본 리뷰에 따르면, 어카운터님의 리뷰에 따르면 요 뒤에 힐컵의 높이에 따라서 굉장히 오지의 실루엣과 아닌 것이 나뉜다라고 저는 본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잘 느낄 수가 없겠죠. 일단 저는 조던 1은 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발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토가 있고, 시카고가 있고, 짐레드가 있고, 금색, 검정색 뭐죠? 아시는 분은 리플로 달아주시고, 가라샤인을 보면 꿀리지 않는 디자인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웃솔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약간 반투명 아웃솔이에요. 예, 네, 보이시죠? 반투명 아웃솔이어서 굉장히 밑창을 어디서 자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발차기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름진 편육처럼, 냉장고에 굳어버린 삼겹살처럼 보시면은 약간 똥빛이 돌아요. 똥빛이라는 게그 똥파리빛, 그 보라색 그 빛이 약간 돌고요. 이렇게 빛에 따라서 느껴지시죠? 네, 약간 이 보랏빛처럼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반투명 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반투명 창은 조던 25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그 레이저의 아픈 기억이 있죠. 레이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셨는데 굉장히 똥망했던 그런 리셀카를 형성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저 굉장히 좋아했던, 발매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모델이었는데, 뭐 리셀카와 상관없이 퀄리티 자체가 너무 가죽이 쭈글쭈글해져서 굉장히 안 이쁜 실루엣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신게 되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다코탭을 한번 볼게요. 90795801515입니다. 그리고 275고요. 전체 다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이 섞여 있어요. 어디가 천연가죽이고 어디가 인조가죽인지는 저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성 고무로 창이 되어 있고, 뭐 누구나 알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라이프스타일화입니다. 이거 농구화가 아니에요. 라이프스타일화예요. 네, 굉장히 예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넣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던 윙마크가 들어가 있죠. 조던 윙마크는 조던 2까지 사용됐던 마크고요. 조던 3에서부터는 위저드에서도 윙마크가 사용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바느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요 바느질이 나이키 위로 올라갔고, 요 각도를 잘 보셔서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한번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나이키 마크와 하얀색 중간 쪽의 가죽은 굉장히 민자, 부들부들한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연결되는 부분들도 전부 다 부들부들한 가죽입니다. 하지만 요 톱박스에 있는 가죽은 조던 6에서 리뷰해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가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조금 쭈구리 가죽이라고 하죠. 검정색 가죽 위에다가 이 약간 번들번들 거리는 요 보랏빛에 있는 요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던 6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보든지 약간 검은색이 베이스긴 한데요. 약간 다른 그런 컬러를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텅은 오지 같은 경우는 끈이 안 껴서 나오더라고요. 간지인지 아니면 옛날 스타일을 구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정색 끈이 기본적으로 끼워져 있고요. 여기를 열면 텅에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보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있는 분이 Made in China고요. Nike and the Swoosh name and Stripe are trademar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 품질을 보장한다. 품질 요즘 좋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텅의 가운데 이렇게 끈을 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여기다 끈을 잘 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낍니다. 왜냐면 좀 혓바닥이 이렇게 신다 보면 옆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에 보면은 재생용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안에 받침대가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던 6에서 봤던 육각 조던 마크가 인솔에 들어있고요. 인솔 한번 빼볼게요.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조던 1의 밑창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뭔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본드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 뚫렸죠? 여기 뭐냐면 바로 에어가 들어가는 구멍 요 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 엉성한 실밥 처리를 보니까 나이키 정품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어 조던 1 같은 경우는 에어 밀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구멍에다가 뭐 베이비 파우더를 넣는다든지 WD를 뿌린다든지 하는 많은 처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참조해서 나중에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탭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제가 지난번에 13 체리를 리뷰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리플로 말씀을 하셨어요. 와 퀄리티 어떤가? 저 너무 퀄리티 구려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 신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 윙마크가 있는 부분의 가죽과 힐컵에 있는 가죽도 약간 보랏빛이 나는 그 똥파리 가죽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프라그먼트 부분이 조금 프라그먼트 부분이라고 하긴 되게 웃기죠. 힐컵 부분과 이쪽이 약간 푸른빛이 나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가장 예쁜 신발 조던 1이죠. 그래서 엉덩이를 한번 보시면요 역시 오지답게 두툼한 네, 그런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반바지건 긴바지건 굉장히 아름답게 네, 소화를 하실 수가 있는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안감은 이런 검정색 나일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으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바람구멍은 이런 식으로 숨구멍이 앞에 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 있으니까 정가품 확인하실 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구멍에 개수를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이걸로 판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같이 이렇게 믿을만한 구매처에서만 구입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품 이 비교에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품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더 적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세본 적은 없지만 네, 이 에글릿을 볼까요? 에글릿을 보면 6와 마찬가지예요.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초록색으로 끝난 에글릿이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에글릿이 무거우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씨처럼 무거우니까 끈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글릿이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럼 그 신발이 아니죠. 내가 신발을 모시고 다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어찌됐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이 조던 원 신발 가라샤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조던 원 중에서는 결코 꿀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셰럿 백보드라든지 셰럿 백보드 어웨이라든지 이렇게 신진 컬러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컬러들이 많은데요. 그것과 뒤지지 않을 정도의 물론 뭐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흥하지 못한 컬러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그 중간급 이상은 갈 것 같다. 뭐 이것은 결코 제가 리셀카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발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나 조금 더 멋있는가 정도를 가지고 판단이 많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찾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신발인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올스타 한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서 좀 구매 의욕이 생기신다면 한번 좀 주변에 지금 많이 안 비싸고 거의 뭐 정가로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주변에 이런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구해서 가지고 소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의 영상을 보고 조던 13을 사셨다는 분도 있고 반품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분도 봤는데요. 어쨌건 사실 신발은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개인 호불호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 싶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신으시면은 제일 그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야 나의 마음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야 나의 옷도 더 예뻐 보이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어저께 그 영상으로 한 20분 넘게 저 채널을 구독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또 리플로 어떻게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착하는 것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 시각은 밤 10시 40분이에요 저는 방금 퇴근했고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서 몰래 이걸 꺼내서 거실에서 이거를 목소리 톤이 좀 낮잖아요. 저 원래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열악한 환경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뭐 나이키 매장이라든지 제가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어떤 스토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제가 뭐 가서 어떤 신발들을 리뷰를 함께 하고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뭐 제안이 있으신 분들 많이 주시고요. 어쨌든 다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즐겁자고 스니커 씬을 좀 더 활기차게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그 인스타그램 와 주셨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와디즘이니까요. 팔로우 해 주시면은 저도 팔로우가 좀 가끔 와요. 그래서 리플로 유튜브 오셨다 하고 하면은 꼭 마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스니커 생활하시고 안녕히 계세요.